단편 영화는 극장에서 개봉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좀 적은데 하이 퀄리티인 상업 영화를 보다 이제 단편 영화를 보면은 빈 공간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공간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여러 편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거. 단편 영화는 비교적 좀 연출자의 색깔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더 많은 분들이 단편 영화의 어떤 색깔을 접해볼 수 있고 좀 경험해볼 수 있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. 이 영화를 같이 만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관객들, 다른 관객들까지 같이 영화를 한 공간에서 연출자의 그 의도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서 배우들의 연기의 한 순간순간들을 같은 시간에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것에서 관객과 관객들이 뭔가 알게 모르게 교감을 하는 짧은 시간이니까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사실 작은 화면으로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.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을까. 작은 TV에서 볼 수 있는 감흥하고 큰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감흥들이 다른데 확실히 크게 봐야 만든 사람들의 수고가 제대로 눈에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.